여기 비행기가 있네. 저기 왜 있는가 하면요, 옛날에 홍콩 공항이 시내에 있었거든요. 홍콩 정부에서 집으로 마스크를 지금 보내줘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 저기 며칠 동안 여기 홍콩에서 그 택배 배송 알바 일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기 KBS2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거기 프로그램 이제 작가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홍콩에 대한 영상을 조금 제작하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조금 바빴는데, 그래가지고 많이 영상을 못 올렸고요. 제가 팔다리는 가는데 지금 배만 나와가지고 축구라고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는데 살이 한 개도 안 빠져가지고 지금 저희 동네에서 이웃 동네까지 지금 걸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동네고요. 지금 옆에 홍콩에 지금 정부 임대아파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생각보다. 지금 저희 동네 옆에 여기 호텔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게 쉐라톤 계열 호텔인데 완공이 됐는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아직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원래 이쪽에 길도 없었는데 이렇게 공원도 생기고 뭐 자전거 도로도 생겨가지고 참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거 만드는데 거의 3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홍콩에서 중국도 지금 못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중국에 뭐 홍수도 많고 뭐 지진도 일어나고 상당히 난리가 아닌데, 홍콩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뭐 가끔 비는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작년보다 기온은 조금 낮아서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뭐 무슨 댐이 뭐 붕괴되니 많이 뭐 메뚜기 때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홍수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홍콩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뭐 분위기는 안 좋지만은 날씨는 지금 굉장히 지금 좋아서 그냥 느낌에 홍콩에도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7월 16일 목요일 날 아침 7시 15분에 그 KBS2 그 대한민국 굿모닝 라이브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나옵니다. 예, 제가 거의 일주일 정도 이제 준비한 영상물하고 제가 나오는데, 뭐 예상은 했지만은 오늘 아까 작가님한테 물어보니까는 한 4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TV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지금 바다 앞쪽에 있는 곳이 홍콩 공항인데, 저희 집은 여기 앞에 여기 호텔 뒤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저쪽에서 시내 쪽에서 착륙할 때는 이제 저희 아파트 앞을 끼고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아, 좋다 오늘 날씨. 여기 앞에는 이제 통청 그 휘어 선착장이고요. 지금 이제 오른쪽 바닷가 위쪽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홍콩 공항에 비행기들이 거의 한 4-50초마다 한 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렸는데, 지금은 거의 여객기는 많이 줄었고요. 예. 화물기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이착륙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기만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물류 쪽에서 근무하시는데, 지금 뭐 여객기는 거의 수요가 없지만은 화물 쪽에는 수요가 많아서 어떨 때는 화물기가 부족해서 여객기 객실에 뭐 화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통창 여기 피어 선착장이고요. 그리고 홍콩이 평지가 진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여기 공항이라든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그 마카오 갈 때 이용하는 그 홍콩 이민국 건물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 전부 다 매립을 해서 지은 거고요. 지금도 지금 여기 아파트 뒤쪽으로 계속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예, 홍콩 공항으로 화물기로 보이는 지금 비행기가 한 대 예, 정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꾼들이 많이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는 오늘 낚시 진짜 많이 하네. 앞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통청 그 MTR 전철역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심 지역이고 저희 집은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이쪽 산 쪽으로 가면은요 야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뭐 전형적인 홍콩의 임대 아파트촌인데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운동 삼아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타이오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보통 이제 버스로도 가지만은요. 이런 배를 타고 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타이오 쪽에서 지금 통총에 왔다가 여기 섰다가 이제 아마 팀문으로 가는 그런 배일 거예요. 근데 운행 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타려면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타셔야 합니다. 아, 이 배가 아니고 이 배. 요 배입니다, 요 배. 요 배에 요 배 되게 재밌습니다. 네, 여기 지역 이름 통청입니다. 예, 예전에 누가 페인트로 I love 통청이라고 예, 적어놨고요. 여기 불상이 그 란타오 섬 불상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청마대교.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어느 분이 I love 홍콩이라고 지금 페인트로 적어놨습니다. 저에게 작은 꿈이 있는데 요트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요. 예, 저런 배 같은 거는 사가지고 예, 그냥 친한 사람들하고 낚시도 하고. 예, 이쪽에 홍콩의 란타오 섬 쪽에 있는 웅핑 예, 케이블카는 지금 운행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잠깐 그 케이블카 역에 조금 줄을 서가지고 탑승하는 걸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지금 케이블카 안에는 손님들이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작년에 저희 이웃사촌 홍콩의 쇼핑 마스터 쇼마님하고 야동까지 예, 조깅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고프로를 잘 못 쓸 때라서 이제 4K로 찍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1080 이제 P 해상도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떨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영상이 예, 촬영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동네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은 고급 요트 두 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배들이 좀 어울리는데 홍콩에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홍콩에 올 수가 있으신 분들은 예, 답답한 도시만 보지 마시고 이런 데도 한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 아름다운 홍콩의 자연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계속 살 빼려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 테니스하고 그 족구는 별로 뱃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생각에 예, 혹시 뭐 좋은 운동법이라든가 좋은 방법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 이제 전철역이랑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조금 오래됐는데 그래도 전철역이랑 붙어있어서 여기서 뭐 구룡반도 뭐 침사추이라든가 아니면은 센트럴까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버스 노선이 꽤 많네요. 보통 홍콩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은 막 기온이 한 35도, 37, 8도까지 올라가는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서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이 조금 지내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네 소방서입니다. 제가 아는 식당 알바생이 있는데 이제 홍콩 경찰을 이제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홍콩의 그 소방서로 이제 진료를 바꿨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여기 노스 란타우 호스피털입니다. 이쪽에 정부 병원인데 홍콩은 일반 병원에 가시면 진료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런 정부 병원, 퍼블릭 병원은 굉장히 진료비가 싼데 예전 한번 제가 테니스 엘보가 좀 심해서 여기 가서 2시간 반 기다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 2분가량 영접을 하고 왔습니다. 그냥 복실합니다. 홍콩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리면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잖아요. 근데 홍콩 병원에서는 주사를 웬만해서는 놔주지 않습니다. 예, 태국 식당인데요. 맛도 괜찮고 약간 좀 동남아 같은 그런 느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정부 임대 아파트는 좀 뭐 클럽하우스 같은 그런 시설도 없고 좀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짓게 짓는데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정도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내는 금액이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이런 정부 아파트 사는 게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버스 종점이 있어서 굉장히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꽤 많습니다. 네, 버스가 꽤 많죠. 저기 전기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여기 버스 종점 사이에 지금 학교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식당 여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식당 이름이 60년대입니다. 재밌네, 식당 이름이. 자,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여기 야통 재래시장인데요. 여기 재래시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간판에는 홍콩 마켓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편으로는 이제 그런 작은 식당들이 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타일도 아주 옛날 복고풍 타일이고요. 여기는 딱 들어가자마자 빵집이 있고 여기 여러 가게들 위쪽으로 옛날 홍콩의 모습을 재현시켜 놓은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옛날 홍콩의 거리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되게 고풍스럽죠? 그리고 여기 이런 차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옛날 스타일 이발소 실제 영업하는 곳입니다. 약방이고요. 한약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전의 홍콩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모형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일반 재래시장 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위쪽에 예전의 홍콩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비행기가 있네. 저기 왜 있는가 하면요,
옛날에 홍콩 공항이 시내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내릴 때 진짜로 건물 바로 위로 아슬아슬하게 뜨고 내려가지고 이런 비행기 모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여기 몇 번 와봤는데 한자로 우측부터 홍콩 까이시, 까이시가 이제 시장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런 빨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게 정겹죠? 네, 아주 빈티지한 이게 우편함인데 지금도 홍콩에서는 조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런 구조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시 시장 모습 보여드리는데 시장 모습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홍콩이 많이 좀 불안정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홍콩 뭐 전 지역이 굉장히 뭐 좀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는데 뭐 그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시장 모습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뭐 시위는 시위대로 하는데 뭐 시위하는 장소만 시위를 하고요. 뭐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모든 산업들이 운영이 되니까 그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벽에 걸린 벽에 적혀 있는 글자들도 옛날 방식대로 굉장히 정겹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다른 뭐 이런 매장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홍콩의 재래 시장과 거의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옛날 2층 버스의 여기 사진인데 여기 구조물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진짜 2층 버스처럼 만들어놨고요. 예, 전형적인 홍콩 식당. 예, 여기 닭고기, 거위고기, 오리고기 집인데 돼지고기도 있고요. 한국은 이런 시장에 이런 뭐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워낙 도쿄 문화권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매장량이 있고 왔다 해산물 되게 신선하게 보입니다. 아 늙으면 죽어야 돼요. 아 여기 뒤쪽에 여기 태국 식당하고 꼬치집 되게 맛있는데 아,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원래 시장 촬영하고 여기서 먹방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